네, 성경의 렌즈로 우주를 바라보다 마지막 주,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죠? 정말 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강의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서 듣게 된다. 참, 우리 김병원 교수님도 참 대단하시고요. 또 듣는 여러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많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사실은 특히 이제 우주다, 뭐 우주론이다, 무슨 천문학이다 이런 분야를 접하실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러한 우주론을 히스토리라고 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목회 현장에 가셔서 이제 이러한 청년들을 대할 때 이런 걸좀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여튼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Heart and Arc의 이제 이론을 주로 중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 적색편이.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적색편이는 먼 곳에 있는 은하나 크위사의 거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우주 팽창의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허튼 알비라는 천문학자는 독자적 연구를 통하여 적색편이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론과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론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다. 야, 뭐 우주의 팽창론에 반론을 제기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학자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려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예, 퇴출됐죠. 하지만 끝까지 고군분투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허튼넷이나 험프리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창조과학에서 완전히 주류과학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로 창조과학계 내에서 활동을 했다면 이 허튼 알비 분은 이제 주류과학계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활동하다가 말년이 되면서 이제 밀려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뱅의 바깥에서 중에서 뭐였죠? 비정상적 적색편이 전격 Z 작전. 이 Z라는 게 많이 이제 쓰이기 때문에 뭐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튼 알비의 연구죠. 그래서 이제 허튼 알비 쓴 이러한 책들도 있고 뭐 논문은 뭐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적색편이란 게맨 위에 보면은 뭐 이제 실제로 도플러 이펙트에서 실제로 이제 로컬 모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안드로메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파장이 컴프레스가 되면서 청색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스펙트럴 라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뭐 absorption spectrum이 예를 들어서 뭐 hydrogen absorption spectrum이다. 그러면 이제 고유의 다 원소마다 이런 고유의 이런 선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런 선이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왼그 블루 쪽으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블루 쉐프트. 그런데 우주는 이제 가운데 그림. 우주는 팽창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레드 쉐프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오리지널 디스턴스란 건 뭐냐면 이 은하가 원래 있던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그 은하를 볼 때쯤이면 그 은하는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 보는 자리에서 한참 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은하로부터 빛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 우주의 공간이 계속 팽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게 이제 apparent distance now 뭐 actual distance now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expansion of the universe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맨 밑에 오른쪽에 recession speed increases with distance.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고 그랬죠? 풍선 모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적색 편이의 어떠한 그 소스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relativistic Doppler, 그다음에 cosmological shift, ray shift, 그다음에 gravitational ray shift. gravitational ray shift은 그야말로 이 우리가 험프리 이론 얘기할 때 gravitational 포텐셜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때문에 이제 클락 스피드가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맨 위에 이제 relativistic 나플러는 서로 이제 움직이는 서로 상호간에 움직이는 그 상대적인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점 둘 것은 가운데 cosmological redshift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물론 여기서 Z라는 게 계산되고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은 우주의 공간, 시공이 팽창된다는 가정 하에서 된 거죠. 그래서 만일 그러한 우주가 팽창이라는 빅뱅 이론이 만일 틀린다면 이 모습이 이런 게 이제 다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dshift as the ratio of the chance, sorry, 맞죠? Chance in wavelength, chance가 아니라 change. 아, 참. change가 chance를 보이다니요. 이상하다 했어요, 그죠? change인데 뭐가 어떤 change냐면 wavelength to the wavelength with the source. 그러니까 wavelength인데 source at the rest 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그 것의 어떤 비유예요. 아, 말이 잘안 되네요. 어쨌든 이 z는 lambda o 마이너스 lambda r 나누기 lambda rest입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풀어보시면 한번 좀 오히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장이 처음에 400내노였어. 네, 파장이 있죠? 파장이 400내노. 그 빛이 은하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도착했을 때 이제 이 시공의 팽창으로 인해서 파장이 800내노미터로 적색 편이가 됐습니다. 자, 1번, 2번이죠. 이 은하의 Z파라미터는 얼마일까요? 그다음에 Z파라미터를 찾으면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표에서 은하로부터 우리까지 빛이 오는데 걸린 시간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3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네. 네, 좀 상의해 보셨습니까? 자, 답은요. 1번은 z는 1이에요. 네, 왜요? observed lambda가 800내노미터고, 그 다음에 at rest. 물론 이건 우리는 모르죠. 네, 그게 이제 400이에요. 5를 400으로 나누면 800.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표에 보면 1z가 1에 해당하는 게 7.7빌리언이니까 77억이죠. 77억 년. 빛이 77억 년 동안 날아온 겁니다. 네. 그러면 빛이 77억 년 동안 날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은하를 보는 것은 77억 년전 은하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77억 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걸렸으니까 은하는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참 더 뒤로 빠져가 있 멀어져 가 있겠죠. 자, 그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것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Z'가 1이면 현재 시공으로부터 은하까지 거리는 이제 거기 그겁니다. 이렇게 보면 100억 광년이네요. 와, 우주의 스케일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Z가 1이면 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뭐막 몇십까지 있거든요. 하여튼 뭐 대충 이제 이런 겁니다. Z라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 이제 이런 것이다. 어떤 이 시공의 팽창의 개념에서 볼때 은하까지의 거리들을 이제 도출해내 줄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z라는 것은 속도죠. 속도하고 이제 비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이죠. 허블로 찍은 사진이 이제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NGC 5194가 있고요. 오른쪽 밑에는 이제 그 허튼 알비 활동하던 6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의 그 팔로마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거. 자,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Z parameters. 그래서 이큰 놈은 0.0014, 작은 놈은 0.0015. 자, 큰 놈, 작은 놈한 이유는 뭐예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 알미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쭉 연결이 돼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잠시만요. 오케이.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해야겠네요. 레이저 포인트.
아, 이건 또 이거로 해야 되는구나. 자, 다시 여기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면 z primers 값이 이제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이죠. 자, 정상인데 문제는 아, 참, 그 전에 그래서 0.0015라는 한 2천만 광년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근거리 은하입니다. 2천만 광년 정도 떨어진 거. 야, 빛이 가는데 2천만 년이 걸려요. 우리가 지금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리가 네? 빛이 이 은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은하는 2천만 년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그 험프리의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과 어떻게 리컨사일을 할 수 있냐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헐트너베의 연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의 연구죠. 이거는 그 Z primers로 대변되는 그런 적색 편이 그리고 적색 편이로 대변되는 우주의 팽창 속도 이런 것에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그 험프리 연구하고는 이제 결이 다른 연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 화살표를 잘 보시고 퀴즈 문제점은 찾아보세요. 자, 문제점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초 드릴게요. 자, 좀 보셨습니까? 문제점이 뭐죠? 자, 이것도 이 은하와 아이고, 예, 여기 은하와 여기 이제 퀘이살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Anomalous Quasar Galaxy Associations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퀘이살하고 은하라는 게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서로 뭐를 교환하거나 뭐 뭐가 은하에서 이게 나온 것처럼 보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Z가 이 은하가 0.018인데 얘는 1.17이다. 여기는 0.0288인데 여기는 1.15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헐트너랍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아, 이 퀘이사의 Z 밸류를 그대로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평생 동안. 현대의 지금 주류의 천문학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무슨 특수한 케이스라든가 뭐 우리가 지금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있다든가 뭐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퀘이사가 하나는 물러나고 있고 하나는 이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전공한 이제 교수님하고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헐튼 알비라는 분이 이제 이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마운트 윌슨이 이제 허블이 쓰던 그 윌슨 산에 있는 망원경 있죠. 거기에 이제 스태블이 있었고 허블의 제자였습니다. 말하자면 허블의 뭐 조교? 예. 네. 조교가 조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팔로마르 천문대에서 한 29년간 이제 일을 했어요. 예. 네, 이제 여기 그림에 보는 게 팔로마 천문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엑스트라 갤럭틱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들 가까운 거 말고요. 왜냐면 가까운 거는 이제 이 닥플러 현상으로 또 가까이 안드로메다처럼 오는 것도 있고 근데 아주 멀리 있으면 이 팽창 속도가 워낙 이제 멀리 있을수록 리세션이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게다 적색 편이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엑스트라 갤럭틱 레시프트가 이 익스팬딩 유니버스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이제 하면서 점차 학계에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60년대부터 그러한 주장 이제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다가 여기 보면 이제 네이처죠. 네이처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여긴 그래서 Redshifts of Companion Galaxy 아까 말한 Companion 갤럭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네?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퀘이사르하고 이거하고 붙어 있는데 왜 Z 프라이머가 이렇게 차이 나냐, 이제 그 이상하다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문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Comments on anomalous redshifts 해가지고 Recent communication 뭐 이렇게 해서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no confirmation. 그래서 여기 본 ARPA 리포트한 anomalous redshift라는 것은 confirmation이 없다. 뭐 잘못한 거거나 아니면 좀 잘못 메저가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설명을 못하는 현상이 있거나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어떤 해설 답으로 이제 한또 네이처의 71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에 심심하게 된다 그런 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연구자라는 건 역시 한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학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이란 건 논문을 내면 안 받아주면 되거든요. 떨어지면 이거 이상한 애래. 그래서 에디터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웃라이 리젝하면 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퇴출되고, 그나마 자기가 29년간 하던 그 팔로마 성문대의 천체 망원경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넌못써 이제. 뭐 군사로 치면은 저기 솔저한테 너총 가지고 갖지 말고 나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천문대 연구직을 사임하고 독일의 맥스 플랭크에서 이제 그 험볼트 펠로우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직접 관측을 못 하게 돼. 왜냐면 뭐 이제 천문학계 이런 점점점 알려지니까 뭐 직접 관측을 못 하게 됩니다. 관측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우주에 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쓰려면 천문학자들이 이제 프로포절을 해요. 이러한 연구를 해서 저 이걸 제임스 웹을 이용하면 이런 걸 해서 이런 연구를 할수 있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윈도우가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뭐 막대한 연구비가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 제안서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빅뱅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겠다. 그러면 그거는 얘는 정신 나갔구나.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조라든지 그러한 어떤 주장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려지면 뭐 연구 제안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팔로마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어떤 천문대에도 사용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카이벌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천문학계에서 이러한 별들에 대한 뭐 데이터라든가 뭐 사진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일반한테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아카이벌 사이트가 있고 해서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개된 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니까 좀 뒤처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말년에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제목이 보세요. 엄청난 반대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니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60년대에 이런 연구를 해서 더 peculiar galaxy, peculiar란 것은 이상한 거, 정상적이 아닌 거. 아, 참 이상해, 신기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팔로마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한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갤럭시들이 이제 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또 흑백이고. 그래서 오른쪽 밑에는 알프가 했던 때의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큰 칼라 사진은 물론 이제 그 허블로 찍은 거죠. 그래서 한번 슬쩍 보죠. 다 이제 알프가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여기 알프 81 있죠. 알프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알프 이름이 붙은 거죠. 여기도 네, 여기도요. 또 여기도 알프 147, 알프 148, 알프 256, 알프 272,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알프 274, 이런 이제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된게 이제 여기 보면 퀘이사라는 걸 연구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사진만 봐도 뭔가 엄청나게 밝죠. 이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밝은 퀘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퀘이사라는 건 뭐냐? QSO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Quasi Stellar Object. 그래서 QSO라고도 하고, 뭔지 몰라도 엄청 밝아요. 어느 정도 밝으냐 하면 은하만큼 밝아요. 은하보다 더 밝은 것도 있고. 근데 은하는 아니에요. 은하 아니에요. 하나의 점이에요. 은하가 이렇게 뭉뚱그리게 구름같이 되어 있다면 얘는 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퀘이사라는 걸알수 있냐? 스펙트럼을 보면 알아요.
스펙트럼이 컨티뉴어스하면서 레이디오 웨이브스에서 가마 레이즈까지 쫙 있고요. 브라이트 에미션 라인 있고 해서 이 어떤 그 에미션 라인, 뭐 업솔루션 라인 이런 게 특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이 특성을 보면 아 이게 크리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지 레쉽스 전부 다 레쉽트로 굉장히 치우치게 돼서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 크리사들은 우주 저 끝에 있는 천체다. 그런데 엄청 밝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블랙홀이 디스크처럼 된 머티리얼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게 크리사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같은 크리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3C73이죠. 허블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코로나그래프로 이제 왜 지난 첫 시간에 그 행성 발견할 때 이제 이렇게 가운데를 어둡게 해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둡게 해봤더니 아, 요 배경에 갤럭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갤럭시가 있어요. 예. 갤럭시하고 크리사가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엄청나게 뭐가 빠져나옵니다. 좀 이따가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맨 왼쪽은 라디오 이게 이제 라디오 웨이브가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이제 옵티컬로 이렇게 비저블 라이트로 보는 거고요. 오른쪽은 엑스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뭐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의 전 영역에 있어서 아주 로우 에너지부터 하이 에너지까지 예? 단파부터 장파까지 걸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길이가 뭐 수백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은하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정도 될 정도의 길이로 이런 게 뿜어져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크리사인데요. 야, 이건 크리사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엑스레이를 보니까 엄청난 엑스레이를 분출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리가요. 100만 광년이에요. 대충. 물론 이제 이 거리를 옆으로 가서 100만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적색 편의를 가지고 여기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요만하다고 하고 이 거리가 이 정도 멀면 요 정도면 100만 광년이다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100만 광년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류 학계에서는 이건 이제 100만 광년으로 보는 게 이제 어떤 그 우주 팽창론이라 적색 편의 이런 거를 다 고려할 때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면 이제 잘 그 제가 험프리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광년이면 이러한 그 엑스레이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맥시멈이 이제 빛의 속도로 뿜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년 동안 뿜어져 나온 거거든요. 이 점에서부터 뿜어져 나왔다면 그럼 최소한 100만 살은 된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고 창조를 하셨을 때 그때부터 뿜어져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100만 살은 된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해석이 있다는 걸좀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이건 다시인가요? 아니구나. 이건 M87이라는 다른 건데요. 여기서도 뭔가 이제 엄청난 Z가 나오죠.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그너스 A라는 그 레이디오 갤럭시인데요. 가운데 있는 점이 이제 갤럭시의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있는 버섯 구름 같은 개들이 레이디오 웨이브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수백만 광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스케일인 거예요. 근데 이 갤럭시에서 이제 레이디오 웨이브가 발사가 된 거죠. 그것을 레이디오 웨이브 텔레스코프, 요 레이디오 웨이브를 잡아내는 텔레스코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허큘레스 A라는 이제 갤럭시인데요. 이게 옵티컬로 본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옵티컬이란다. 비저볼로 본 거고, 그다음에 이 분홍색은 레이디오입니다. 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보세요. 레이디오. 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비저볼로 보면 레이디오 웨이브는 보이지 않는데, 레이디오 웨이브를 잡을 수 있는 거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를 뭐 10만 광년짜리라고 보면 이게 지금 100만 광년은 되겠죠? 그죠? 예. 100만 광년짜리의 이 레이디오 웨이브 구름이 쫙 있습니다. 와. 정말 100만 광년 여러분 지금 다시 맨날 100만 억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빛이 100만 년을 가야 돼요. 이 구름 끝에서 구름 저기까지 가는데 몇 백만 광년 몇 백만 년 동안 빛이 가야 되는 거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입니까? 이게 지금 아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quasars in interacting galaxies에서 이제 퀘이서하고 갤럭시가 interacting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헐프가 활동할 때는 이런 게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헐프가 이제 알아낸 건지 뭐그 당시에 알려진 건지 모르지만 이제 막 이런 데그 당시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헐프의 이제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제가 좀 참조를 했고요. 이건 이제 제 손가락입니다. 예. 이렇게 책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또 여기 뭐 스펙트럼이 쫙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68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할때 이제 초기에 연구를 한 건데 자, 여기 퀘이사입니다. Z가 0.669, 여기는 0.616,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뭘 찾아 어떠한 경향성을 찾아냈냐면 항상 퀘이사가 양쪽에 딱 있고 하면은 그 가운데 갤럭시가 있더라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거죠. 쫙또 이제 이 레이디오 갤럭시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얘가 이제 두 개가 갤럭시라고 했죠. 여기에 뭐가 그럼 있어야겠죠? 볼까요? 짜잔, 뭐야? IC1767이라는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은하의 Z 파라미터즈가 맨 오른쪽 밑에 0.18이에요. 0.018. 0.018. 잘 보세요. 0.018하고 6.69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 거죠. 그죠? 이거는 뭐 3배, 5, 뭐한 5배가 아니라 50배네요. 그러니까 하나 50배는 더 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1767을 따로 찾아봤거든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에 이런 건 여러분도 다 찾을 수 있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런 그 나사 웹사이트나 이제 애스트로노멀 이런 웹사이트 여러 개 있고요. 이런 거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근데 문제는 이런 데서는 왜냐면 이 갤럭시만 따로 보여주지 이 갤럭시와 요게 양쪽에 있는 이제 퀘이사가 같이 있는 경우는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Z 프라미러가 워낙 다른 거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이 퀘이사와 이두 개의 퀘이사와 가운데 있는 갤럭시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보면 NGC 2639라는 게 있고요. NGC 2639. 근데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이제 퀘이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알수 있죠. 여기서도. 요게 이제 NGC 4258이고 양쪽에 퀘이사가 있습니다. 퀘이사가 하나는 Z가 0.4, 하나는 0.65. 그다음에 스펙트럴 라인 다 있고요. 맞죠?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하나는 퀘이사인 것 같고 하나는 뭐 BL 렉.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뭐이 액티브 갤럭틱 뉴클리어스라고 하여튼 뭐 퀘이사랑도 비슷하고 뭐 갤럭시랑도 비슷한 겁니다. 뭐 퀘이사도 갤럭시 일종으로 또 봅니다. 현대에는. 그럼 이 가운데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찾아간 거죠? 짜잔. 자, 근데 가운데 있는데 Z는 0.07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0.3, 0.1. 그러니까 이 마치 만일 뭐 제가 이러한 129 얘를 찾는다면 요 나머지 오른쪽과 왼쪽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고요. 근데 하여튼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연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쫙 갤럭시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엑스레이 컨투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등고선 있죠. 등고선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엑스레이가 강하고 엑스레이가 점점 좀 약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 같이 쫙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밑에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A1541 이거 알프입니다. 알프. A1541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은하인데요. 그래서 Z가요 0.09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등고선이 뭐예요? X-ray 가이스가 쫙 이제 X-ray를 분출하는 그런 애들이 쫙 있는 거죠. X-ray가 쫙 있고 다 연결돼 있는데 Z가 요거는 퀘이사로 보이는데 Z가 0.334예요.
이것도 50배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맞나? 0.1, 예, 한 30배 넘게 떨어져 있는 거네, 그죠? 30배에서 40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거로 보인다. 여기도 엑스레이 맵이죠? 그래서 여기도 두 개가 하나는 0.0, 요 가운 하나는 0.032 누나하고 또 하나는 다른 녀석이, 아 여기는 BLF구나, 그죠? 얘는 0.615예요. 근데 분명히 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visible 이미지고요. 근데 여기 이제 번져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R2201이 Z가 0.018인데, 자 이것을 등고선 맵, 요 등고선은 이제 여기 엑스레이가 아니라 이건 하이드로진 맵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진 가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연결돼 있으면 진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이렇게 등고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끊어진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0.018과 0.09, 0.08, 0.09가 이제 많이 다르죠. 10배 넘게,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요 지금 요 0.09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아까 확대해서 본 건데, 쫙 줌아웃을 해서 더 멀리 있는 걸 보니까 지금 0.018에 해당하는 R220이고요. 자, 맨 여기에 Z가 1.26에 해당하는 퀘이사가 있고, 맨 밑에 Z가 1.25에 해당하는 퀘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 여러 개를 보여드린 게 공통점이 뭐죠? 아, 그 전에 여기 Z가 이제 이건 그냥 0.19니까 여기는 요거랑 0.09니까 0.1이죠. 그러니까 이 갤럭시는 볼까요? 한 1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요, 대충. 그죠? 그런데 1.25면 아까 얼마를 100억 광년이네, 그죠? 여기 100억 광년. 10억 광년과 100억 광년, 10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RF20을 찾아보면 이렇게 RF20만 쫙 달랑 나오지, 다른 것과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돼서 나오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RF의 시각에서 보고, RF가 이러한 제가 보여드린 거를 종합해 볼때 어떤 결론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RF의 결론을 여러분의 어떤 지성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NGC 123이라는 은하가 이제 한 6천만 광년 떨어지는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은하고요. 그래서 이제 1700년대에 처음 발견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1998년에 아주 멋있는 사진이 이제 찍힙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때 천문학계에서 아주 큰 뉴스가 됐어요. 뭐 아름답게 찍혔으니까. 그런데 이제 RF는 요거를 보면서 Z 피라미드를 쫙 해보니까, 자 요건 이제 컴페인이 진짜 이렇게 갤럭시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아주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뭐 이것도 좀 벌써 두배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것도. 그 다음에 문제는 얘인데, 자 보세요. 분명히 은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은하. 그런데 이 은하가 Z가 어떻게 나올까요? 0.1이에요. 이거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보여, 이게. 네. 이 구름을 뚫고 이렇게 보이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튼 아웝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알프가, 야너 그거 여기에서 이 문제 너뭐 아냐?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 듣는 사람이, 아유 그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이제 피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하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계속 좀 보여드립니다. 제가 결론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속도를 빨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천천히 하면은 더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냥 대략적인 이제 스토리하고 그 논리를 좀 따라와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iscovery of High Redshift X-ray Emitting GQSO. 그래서 그 멀리 있는 QSO가 있는데, 이게 NGC 7319라는 그 은하의 핵에 가까이 이제 붙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논문에. 이게 2005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은하의, 아이고, 은하의 이제 핵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은하의 핵 가까운데 퀘이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사진을 보면요, 이 퀘이사가 멀리 있는 거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은하가 백그라운드에 있고 퀘이사가 우리 쪽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Z 파라미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80년, 2005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이제 전문 그 논문에 나온 거죠. 근데 지금 현대에는 이제 관측이 더 좋으니까 이건 전문 논문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거 찾으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죠. 자, Z가요, 2.114요, 퀘이사가. 그러면 한 200억 광년, 150억 광년은 되는 것 같은데요. 150억 광년에. 근데 이 갤럭시는 0.22예요. 0.2. 전혀 이거 한 100배 떨어져 100배 맞죠? 네, 100배 떨어져 있네. 와. 네? 얘는 뭐한 1억 광년. 얘는 그런데 어떻게 이 핵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런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그 논문입니다. 2005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더잘 보이니까 이걸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할프의 결론은 이 퀘이사들이 보통 얼라인이 돼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약간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갤럭시를 옆에서 본 거고 퀘이사가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핵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얼프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거에 이제 Z 프라이머러가 문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제가 한글로 안 바꿨나요? 아, 안 바꿨네. 왜안 바꿨죠? 여기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한 20도 정도 각도를 두고 Q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이렇게 페어로 하나 위에 있고 아래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레시프트를 보면 요두 개는 서로가 각도하고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빠져나온 걸수 있지만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Z 밸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 은하하고 얘 Z가 이제 그 비스무리하게 서로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은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is suggests that their relationships are intrinsic. intrinsic이란 건 뭐냐면 이 레시프트가 있고 그게 공간의 팽착으로 인해서 Z 이퀄스 얼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천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할프의 이론입니다. 할프의 이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은하가 있고 은하에부터 이런 퀘이사가 빠져나와서 이게 하이 Z를 가지게 되고요. Z가 A. 그러면서 Z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컴패니언 갤럭시를 변해가고 또 어떤 것은 쭉 하면서 이제 X-ray QS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BL 뭐 렉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또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휘어간다 여기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휘어간다 뭐 이런 이제 이론을 냈고 이제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주류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할프가 하는 말, 사람들은 여전히 샘플이 충분치 않아 우연이야 이렇게 저렇게 둘러댑니다.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은 이론에 부합하는 것들, 이론이란 것은 기존의 우주 팽창론에 부합하는 것들만 보는 것이고, 헐프의 이런 결과는 우주 팽창론에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Z가 이게 뭐 거리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점점 어떠한 인트린식한 밸류네, 그렇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뭐냐면 말카리안 205, 그다음에 여기 이제 NGC 4319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허블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71년에 알프가 이제 서로 이제 이 NGC 4319랑 말카리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보면 요맨 밑에 있는 게 말카리안이고요. 뭔가 이렇게 연결된 거로 보이죠? 연결된 것처럼. 그러다가 이게 언제죠? 1987년에 한 10년 더 지나 20년 거의 15년 넘게 지나서 한번더 이제 연구를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GC 4319가 0.006 정도 되는데 뭐가 분명히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얘는 말카리안 205는 0.07이에요. 10배가 넘게 떨어져 있는데 연결돼 있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1억 광년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10억 광년. 여러분 지금 억억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1억 광년과 10억 광년은 빛이 1억 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10억 년 가는 걸려서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연결된 것을 보인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고요. 아, 그래서 뭐 퀴즈네요. 뭐 이게 다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퀴즈입니다. 은하나 퀘이사들이 분명히 연결된 것으로 보이면서 서로 Z가 매우 다릅니다.
이 관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결론이 얻어지나요? 네. 역대분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 관찰 결과, 이 하얼프의 관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주 팽창이 아닌 거죠.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그냥 쾅 케이오 변체를 날린다면, 그렇죠? 만일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뭐 은하들이 서로 분명히 연결돼 있는데 서로 하나는 Z가 Z 프라이메로가 막 10이고 하나는 Z 프라이메로가 0.1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Z가 어떤 거리의 척도가 될수 없다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일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그죠? 그럼 빅뱅의 우주 팽창론의 아주 큰 문제를 이제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치 않은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하나 첫 번째 넘버 원, 넘버 투는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후반부까지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쪽에 케이오승 100% 관점은 100% 틀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젊은 지구 뭐 오래된 지구 논쟁 뭐 진화론 창조론 논쟁과 이제 같은 경우 같은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결하는 게자 여기서는 제가 한국말로 안 바꿨나 바꿨네요. 네, 이거 뭐냐면 이제 애스트로놈이라는 저널에 2003년에 이제 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이거 보면 서로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허블로 아주 클리어하게 찍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Disrupted Spiral Galaxy가 NGC 4319가 0.007 Z equals 0.007인데 마카리안 얼마예요? Z equals 0.07 10배 떨어져 있죠.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NGC 4313은 8천만 광년, 마카리안 205는 10억 광년, 뭐 10배가 아니네. 아, 10배 조금 넘네요. 그죠? 10억 8천만. 맞죠? 네. 10억 광년 거리에 있다. 이 둘이 정렬되어 보이는 것은 구조 위헌이다. 그래서 케이오 펀치를 날렸다. 그래서 역시 알프는 정신 나간 애구나. 이러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2003년. 그러니까 이제 알프가 이것을 똑같은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이제 음향을 바꿔서 딱 보니까 다시 뭔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것도 이제 그 그대로 결론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본 것을 또 음향을 바꿔서 보니까 음향이 바꾼 거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예, 네, 바꾼 거네. 음향을 바꿔서 보니까 이제 뭐 연결됐다. 그래서 하얼프는 여전히 이제 연결됐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결국은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이건 우연일 뿐이다. 아니면 이거는 비정상적 적색편이다. 네, 이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떤 이 엑스레이의 분해능의 문제로 보면요, 딱 해결이 됩니다. 이 진화론 쪽에서 엑스레이 그 망원경이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번져서 보이는 거다. 그런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해결이 돼서 우리가 이게 창조론 쪽으로 헐트넙이 맞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이 헐트넙이 했던 것과 동일한 그 시각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하면 돼요. 근데 현대는 엑스레이 망원경들이 훨씬 더 발달돼 있고 우주에 있거든요. 우주에 뭐 스피처 넌텀 주었지. 엑스레이 망원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약 헐트넙이 했던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맞자 이 분해능의 문제냐 아니면 실제로 연결됐느냐가 밝혀지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 왜요? 연구 제안서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뭐예요? 실제로 막 물론 뭐 저기 머스크 같은 이런 어떤 크리스찬이면서 이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억만장자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자기가 우성을 띄워서 실제로 그 창조과학적인 연구를 한다 하도록 이 모든 연구비를 대서 과학자들이 이런 걸 하게 한다. 창조과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증명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그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책에 이제 딱 워낙 확실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등고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칼날 맵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 등고선 이게 다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그래서
엑스레이가 가장 강력한 거고요. 이 하얀 게,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다음, 그다음에 청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게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연결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아까 여기에서 요 말카리안 있죠. 요놈 말카리안만 따로 이제 이미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말카리안도 보니까 이 어떤 뭐 은하가 하나만 있다거나 한게 아니라 보니까 은하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여기 보면 퀘이사예요. 왜냐하면 퀘이사라는 건또 이제 그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퀘이사인데 이거는 0.46. 자, 문제는 맨 밑에 이 말카리안은 0.07이라고 했죠. 퀘이사는 0.46인데 문제는 여기 있는 퀘이사는요. 분명히 연결돼 있는데 1.26이에요. 뭐 이거는 뭐. 자, 1.26이면 얼마예요? 여기 보면. 10빌리언이니까 100억 광년. 100억 광년. 자, 0.07이면 한 요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2빌리언이니까 한 20억 광년. 5배 넘게 떨어져 있는 거, 5배 넘게. 이런 겁니다. 근데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아니, 이렇게 분명한 걸 책에 했는데 왜 논문을 안 썼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천문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보면서 그렇게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왜 그런가 지금은 이해하는 게, 아, 분해능 문제구나. 네, 이게 그 당시 엑스레이의 그 분해능이 이렇게 분해능,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아주 뚜렷하게 되면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예를 들면 눈 나쁜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번져 보이는 거죠. 번져 보인다고 해석을 하면 모든 게다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번져서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친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이 창조과학 쪽의 연구를 지지를 하는 위성까지 띄워서 연구를 한다면, 예. 아니면 정말 어떠한 부정직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트릭을 써서 창조과학자라는 걸 밝히지.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라는 게 알려지면 그거는 끝이고요. 창조과학자라고 알려지지 않은 천문학자가 정말 창조과학을 적인 이 헐프의 연구를 하려는 목적으로 대신 제안서에는 그렇게 안쓴 거예요. 다르게 쓴 다음에 이 헐프의 연구를 해서 밝힌다면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연구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공신력 있는 그 주류 학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속해서 있어야지 이제 제안서가 나가고 또 이게 그것도 뭐 경쟁률이 막 10대 1, 100대 1 이런 거니까 제안서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거 아니면 리뷰어들이 심사해서 아 이게 아주 현대라는 어떤 과학의 디스커버리에 큰 이바지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목적에 이제 충족을 하게 될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연구비가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다 연구비가 있어야지 뭐 거기서 연구비를 주는 것도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정말 창조과학을 적극 지지하는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연구를 하도록 해주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10분 휴식을 하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